예비 중등 수학 과정 1단원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를 자연수라고 하죠. 이 자연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수를 세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약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약수가 1밖에 없는 수, 즉 1이죠. 1은 약수가 1, 먼저 첫 번째는 약수가 1밖에 없는 수 1입니다. 두 번째는 약수가 두 개, 즉 1과 자기 자신인 수입니다. 예를 들면 2, 3, 5, 7 등이 있는데요. 이 수들은 모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합성수입니다. 합성수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도 있고 나머지 것들이 더 있는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4, 6, 8, 10, 12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과 및 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제곱이란 어떤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2를 두 번 곱하면 2 곱하기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는데 거듭제곱은 이런 어떤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2 곱하기 2를 2를 두 번 곱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2의 제곱에서 어떤 것이 밑이고 어떤 것이 지수인지 알아볼까요? 일단 밑이란 거듭제곱에서 여러 번 곱해지는 수나 문자입니다. 여기에서는 2가 두 번 곱해졌으므로 곱해진 수는 2이기 때문에 여기 2의 제곱에서 밑은 2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거듭제곱에서 곱한 횟수를 말하는데요. 2가 두 번 곱해졌으므로 횟수는 2, 횟수는 지수는 이렇게 작게 써줍니다. 그러면 거듭제곱을 어떻게 읽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두 번 곱한 것을 2의 제곱이라 하는데요. 밑이 2가 두 번 곱해졌으므로 밑이 2, 지수가 2 이렇게 써서 2의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요. 똑같이 2가 3번 곱해졌으므로 밑이 2이고 지수가 3입니다. 그리고 2의 3제곱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는데요. 이것은 숫자 2가 4번 곱해졌으므로 2의 밑이 2이고 지수가 4 이렇게 쓰고 2의 4제곱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인데요. 우리 아까 위에서 자연수를 세 가지로 나눴을 때 두 번째가 소수였죠. 여기와 똑같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인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나머지 수를 말합니다.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합성수는 소수가 아닌 수이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 있고 또 다른 수들이 있겠죠. 그러므로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이 소수라고 쓴 거를 소수라고 읽었는데요. 우리가 0.1, 0.12 이렇게 소수점을 사용해서 나타낸 수는 소수라고 읽지만 이렇게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를 뜻하는 것은 소수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소수는 영어로 prime number이라고 하는데요. prime이 중요한이란 뜻이죠. 중요한이란 뜻으로 소수는 합성수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숫자가 되므로 중요한 수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수도 1보다 큰 자연수이고 합성수도 1보다 큰 자연수죠. 그럼 1은 어떨까요? 여기 위에서 봤듯이 자연수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배우는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소인수 분해를 보면 인수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인수는 약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인수가 약수이면 여기 소인수는 무엇일까요? 인수가 약수이기 때문에 소수인 인수, 즉 소수인 약수라는 것입니다. 소수인 약수란 약수 중에서 소수인 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소인수가 소수인 인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알았으니까 소인수 분해란 어떤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12를 한번 소인수 분해 해볼까요? 그럼 먼저 12의 약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12의 약수는 1, 12, 2, 6, 3, 4, 1, 2, 3, 4, 6, 12. 이것이 12의 약수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12의 약수들 중에서 소인수, 약수 중에서 소수인수를 찾아볼게요. 먼저 2, 3. 이렇게 2, 3 두 개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를 나타내려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은 12가 나옵니다. 2와 3 이렇게 소인수들의 곱으로 합성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도 있고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번에는 60을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을 계속 나눠서 나머지가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눠주면 됩니다. 먼저 2로 나누면 15, 2로 나누면 30, 30을 2로 나누면 15, 15를 3으로 나누면 5, 마지막으로 5를 1로 나누면 이렇게 2, 2, 3, 5, 1이 나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해주면 60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2, 2, 3, 5 모두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졌습니다. 이거를 한 줄로 곱을 쓰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로도 쓸 수가 있지만 우리 맨 처음에 거듭제곱 배웠죠? 2가 두 번 곱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3 곱하기 5가 60이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먼저 60은 2 곱하기 30이죠. 그러면 2는 소수니까 그냥 써주고 30을 또 나눠야 됩니다. 30은 2 곱하기 15인데요. 2, 2 둘 다 소수인데 15도 아직 합성수이죠. 그럼 2 곱하기 2에다가 15는 3 곱하기 5로 나타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모두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졌습니다. 우리 위에서 또 배웠죠? 2 곱하기 2, 2가 두 번 곱해졌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해주면 60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60을 2와 30으로 나누면 2 소수, 근데 30은 소수가 아니니까 또 나눠주면 2 곱하기 15, 15가 아직 합성수네요. 그럼 한 번 더 나눠줄게요. 3, 5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수들을 찾아볼게요. 2, 2, 3, 5 소수들의 곱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다 이 네 개의 수를 곱해주면 60이 나오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해줘도 60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소인수 분해를 사용해서 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에 뭐에 뭐의 약수를 구하면 1, 네모, 네모의 제곱 등등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네모는 A의 곱하기 B의 B의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네모의 약수는 A의 세모 제곱의 약수 곱하기 B의 별 제곱의 약수를 해주면 이 네모, 자연수 네모의 약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모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이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또 다른 거듭 제곱의 지수 곱하기 1 지수 더하기 1 여기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을 해준다면 네모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의 약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2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는데요. 2가 두 개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 거듭 제곱 배웠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의 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20의 약수는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였죠. 그러므로 2의 제곱의 약수에다가 5의 약수를 곱해준다면 서로서로 곱해준다면 20의 약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여기 위에서 거듭 제곱의 약수 구할 때는 먼저 1과 2, 마지막으로 2의 제곱까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 다음 5의 약수는 1과 5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곱해볼게요.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5는 5,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5는 10. 2의 제곱은 2가 두 번 곱해진 거니까 4와 같기 때문에 4 곱하기 1은 4, 4, 5, 20 이렇게 구해준다면 20의 약수는 1, 2, 4, 5, 10, 20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했는데 약수의 개수가 6개가 맞나? 이렇게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하다면 우리 여기서 배웠듯이 네모의 약수의 개수는 거듭제곱의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검토해 볼 수가 있죠. 20의 약수의 개수는 2의 제곱 지수가 2이니까 2 더하기 1인 3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5라는 거는 여기 1이 있는 것과 같으니까 1 더하기 1인 2를 해주면 답은 3 곱하기 2 해서 6개 약수 6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수 6개가 맞습니다. 오늘은 예비중등 수학과정 1단원 소인수 문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